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수 없이 달려온 시간 동안 군포시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교통망을 누릴 수 있는 고품격 미래 도시를 향한 발전을 돌아보겠습니다. 탐분천 보관 사업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탐분신도시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정역 통합개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어 시민설명회에서 금정역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시민과 공유했습니다. 군포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으로 도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신분당선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족할 수 있는 경제활력 도시를 향한 발전을 돌아보겠습니다. 군포 역전시장이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열었습니다.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2030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군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관 예정인 청년 공간 플라인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교육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문화 도시를 향한 발전을 돌아보겠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실버 도서관인 여유당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그림책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인 그림책 꽃마루가 개관했습니다. 2023년 군포 올레 행복축제를 통해 독서, 평생학습, 생활문화, 공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토론회에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격차 해소를 안건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제10회 어린이날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열려 폭우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4 군포시 철쭉축제가 22만 그루의 철쭉국과 새롭게 단장한 철쭉폭포를 선보이고 먹거리, 체험, 전시를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금감 펜테리움 3차점, 가족센터점으로 확대되어 절찬리에 운영 중입니다. 도심 속 자연을 누리며 소외되는 이 없이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푸른 행복 도시를 향한 발전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백산 충무공원을 군포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사전 장례 준비 환경을 마련해드림으로써 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가 가족 모두를 위한 복합복지문화시설을 갖춘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했습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반어로수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타워를 준공했습니다. 군포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장수축하금과 교통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 개소했습니다. 활발한 소통과 혁신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선도도시를 향한 발전을 돌아보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민관 협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12개 동을 방문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교류를 위해 시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기 위한 소통도시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슴바와 같이 군포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군포시는 다수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포시는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하은호 시장님의 취임 2주년 기념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군포는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해서 살기 좋아요. 군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군포시가 젊은 청년들이 살기에 좀 더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군포시 내에서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창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군포시 파이팅!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하고 가족이 행복한 군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군포시 사랑해요. 군포를 좋아해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군포시장 하은호입니다. 올해로 취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군포시를 변화시킨 가장 큰 주역은 시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다 군포 살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살기 좋은 군포를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